안녕하십니까, 패콘샵입니다. 오늘은 그 점퍼 조종기를 가지고 헬기 세팅을 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퍼 조종기 같은 경우는 OpenTX라는 프로그램이 내장이 되어 있는데, 이 OpenTX 프로그램 자체가 헬리콥터 모드가 없기 때문에 헬기 세팅을 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아무리 뭐 인터넷을 찾아봐도 제대로 헬기 세팅하는 방법이 없어서 제가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penTX를 사용하는 타라닉스 조종기도 뭐 거의 대동소이하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조종기를 켜시고요. 새로운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스크롤 버튼을 꾹 눌러줍니다. 꾹 누르면 모델 셀렉트라고 나오는데, 네, 여기 모델 셀렉트 창에 들어가시고요. 여기에서 다시 스크롤을 꾹 누르면은 크리에이트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크리에이트 모델, 요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글라이더하고 플레인하고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헬리콥터가 없죠. 그래서 플레인을 가지고 세팅을 하겠습니다. 요 스크롤을 플레인 쪽으로 놓고 스크롤 한번 눌러주시고요. 또 모터가 달려있냐라고 물어보는데 예스 돼 있는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채널 3번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다음에 페이지 버튼을 눌러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에일로로는 몇개 달려있냐? 헬기이기 때문에 에일로로는 한 개만 있으니까 2가 아니고 스크롤을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스크롤을 돌려서 1으로 바꿔주시고요. 다시 채널은 채널 1번 그대로 두시고 다시 또 페이지 버튼을 눌러서 넘어갑니다. 이번에 플랩이 달려 있냐? 노. 이 상태에서 그냥 페이지 버튼 눌러서 넘어가시고요. 하나의 채널은 엘리베이터에, 하나의 채널은 러더에, 예, 그대로 놔두시고 다시 페이지 눌러서 넘어갑니다. 자, 그럼 모터 채널이 3번, 에일로론 채널이 1번, 엘리베이터 채널이 2번, 러더 채널이 4번 이렇게 할당이 됐고요. 예, No, I need to change something. 요거를 한번 클릭해 주셔서, 자, 휠을 돌려서 Yes, All is well로 해주시고 나서, 자, 이 화면에 나오면은 이제 오른쪽에 리턴 버튼을 누르면 빠져나가집니다. 자, 그럼 모델 8번이라고 방금 전에 생성이 하나 됐어요. 자, 방금 생성한 모델이 지금 체크가 돼 있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리턴을 눌러서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모델 8번이 이제 선택이 되어 있죠. 자, 이제 제일 처음에 모델 이름을 먼저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이름이 그냥 모델 1, 모델 2, 뭐 모델 8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헷갈리기 때문에 모델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메인 화면에서 모델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은 제일 처음에 모델 셋업이라는 페이지가 나오고, 거기 모델 네임이라고 있습니다. 모델 네임. 여기 지금 모델 8번이라고 돼 있는데 스크롤을 이용해서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혹시나 점퍼 조종기를 가지고 이름 같은 거를 처음 적어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자면은, 이름을 적다가, 이름을 적기 위해서는 이렇게 스크롤을 굴려서 알파벳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특정 알파벳을 대문자로 적고 싶으면은, 현재 상태에서 스크롤을 꾹 눌러주시면 대문자로 바뀌어서 적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으면은 왼쪽에 시스템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이전으로 커서가 이동하고요. 거기서 다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길게 쭉 눌러주시면 소문자로 바뀌겠죠? 자, 헬리 샘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 화면에서 이제, 다시 리턴 버튼을 눌러서 나가보시면은, 네, 헬리 샘플이라고 이름이 변경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타이머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모델 버튼을 꾹 누르시고, 모델 셋업 창에서 밑에 보시면 타이머 1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OFF라고 돼 있죠? 자, 이거를 한번 짧게 한번 눌러주셔서, 요거를, 자, 짧게 한번 눌러주시면 OFF와 타이머 부분으로 다시 커서가 왔다 갔다 하는데, OFF 쪽에 놓고 다시 한번 짧게 눌러주신 다음에 이거를 스로틀 S로 바꿔줍니다. 자, 스로틀 S로 하게 되면은 스로틀 스틱의 약자입니다. 스로틀 스틱을 위로 올리면은 타이머가 작동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칸 오른쪽으로 굴려서 시간을 얼마나 지정할 것이냐, 한 4분 정도 해놓을게요. 자, 4분을 설정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스로틀 스틱을 위로 올리면은 시간이 막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됐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카운트다운 해가지고 사일런트라고 적혀 있는데, 요 부분을 클릭해서 비프 이런 걸로 바꿔주시면은 이제 시간이 다 되면은 10초 동안 비프 음이 들려서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비프가 아니고 뭐 보이스나 햅틱으로 하시면은 진동이 웅웅 이렇게 오면서 시간이 다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타이머 1번도 세팅을 했고요.
자, 방금 세팅한 타이머가 화면상에 메인 화면상에 어디에도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스로틀을 올려도 뭐 타이머가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이 화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화면을 볼수 있게끔 조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메인 화면에서 텔레메트리 버튼 왼쪽 제일 밑에 있는 버튼을 꾹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메인 뷰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셋업 위젯 이쪽으로 들어갈게요. 셋업 위젯 두 번째 거 이쪽으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저기 왼쪽 위에하고 왼쪽 밑에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크게 이렇게 세 군데의 영역을 내가 원하는 위젯을 넣을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다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커서를 이렇게 옮겨 보시면은 화면이 커서가 넘어가는 게 보이실 건데 자 왼쪽 위에 여기에 커서를 놓은 상태에서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 타이머를 찾아볼게요. 자 타이머 찾죠? 자 타이머 소스에 타이머 1돼 있습니다. 다시 리턴 눌러서 빠져나오고 빠져나오고 메인 화면까지 완전히 빠져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메인 화면에서 이제 타이머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스로틀을 올려보면은 시간이 흘러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스로틀을 제일 밑으로 내리면은 시간이 정지를 합니다. 올리면 올라가고 내리면 정지를 하고 자 타이머를 리셋시킬 수 있는 스위치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 타이머를 다시 0으로 만들 수 있는 스위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모델 버튼을 꾹 누르셔서 페이지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위에 요 페이지가 이동을 합니다. 페이지 버튼을 쭉쭉쭉 눌러서 아이고 너무 많이 갔네요. 너무 많이 갔으면은 페이지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전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다시 짧게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요. 자 여기 스페셜 펑션 쪽으로 들어갑니다. 스페셜 펑션 들어가셔서 자, 스페셜 펑션 1번 한번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스위치를 지정을 해줍니다. 어떤 스위치로 올렸을 때 타이머가 제로가 되게 타이머를 초기화를 시킬 거냐? 요 스위치인데 저는 요 스위치를 할당을 할 거예요. 요거 SH 스위치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SH 스위치 한번 딸깍 해주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SH 스위치가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기능에 오버라이드가 아니고 기능에서는 네, 리셋 그리고 타이머 1번. 네, 타이머 1번을 리셋한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사용 여부입니다. 체크를 해주면 그때부터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다시 메인 화면으로 한번 빠져나가 볼까요? 자, 지금 10초가 흘러있는 상태인데 SH 스위치 방금 할당한 거를 한번 체크해주면은 4분으로 초기화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스위치를 할당을 해주면은 타이머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게끔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스로틀을 내리면은 시간이 멈추고 리셋 스위치를 한번 체크해주시면 이렇게 시간이 초기화가 됩니다. 자, 타이머 설정까지 완료됐고요. 이제 플라이트 모드를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다시 모델 버튼을 꾹 누릅니다. 꾹 눌러서, 자, 페이지 버튼을 눌러서, 플라이트 모드 0, 1, 2, 3, 뭐, 여기에다가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플라이트 모드 0에다가 클릭을 한번 하시고,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이름을 적겠습니다. 이름은 노말이라고 적을게요.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하고, 보기 좋으라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노말이라고 비행 모드로 하나 지정을 했고요. 다음에 자, 비행 모드 FM1 여기에는 홀드를 하겠습니다. 자, 홀드를 지정하고 홀드에는 스위치를 하나 지정을 해줘야 돼요. 홀드 스위치를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있을 때 이제 스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우측 상단에 SG 스위치 요거를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G 스위치를 제일 위로 올렸을 때 홀드가 되도록 할 거예요. 자, 제일 위로 올렸을 때 SG하고 스위치가 밑으로 이렇게 향하게끔 되면 됩니다.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한번 딸깍 해주시면은 자, 이제 SG 스위치를 제일 위로 올리면 홀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다음에 FM2에다가는 아이들 1을 넣어볼게요. 됐고, 아이들 1에도 마찬가지로 스위치를 할당을 해야 됩니다. 여기 왼쪽 위에 SE 스위치를 SE 스위치의 중간으로 한칸딱 올렸을 때, 예, 요게 아이들 1으로 저는 지금 할당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들 2를 만들어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스위치 할당을 해야 되는데, 스위치를 이번에는 SE 스위치를 제일 위로 올렸을 때로 할당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멀, 홀드, 아이들 1, 아이들 2 이렇게 전부 다 세팅이 됐죠? 제대로 세팅이 됐는지 메인 화면으로 빠져나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지금 노멀이라고 적혀 있어요. 노멀이라고 적혀 있고 왼쪽에 방금 전에 우리가 할당했던 아이들 스위치를 한칸 올리면 아이들 1 들어가고요. 한칸더 올리면 아이들 2 들어갑니다. 그리고 홀드 스위치를 제일 위로 올리면 홀드 들어가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아이들 1인 상태에서도 홀드를 치면 홀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이들 2인 상태에서도 홀드를 치면 홀드가 들어가야 돼요. 물론 노만인 상태에서도 홀드를 치면 홀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은, 자, 이게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제일 위에 노말, 그 다음에 홀드, 그 다음에 아이들 1, 아이들 2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노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이들 1, 아이들 2,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홀드가 있으면 아이들 1인 상태에서 홀드 키를 쳐도 홀드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순서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제일 위에서부터 노말, 홀드, 아이들 1, 아이들 2 이렇게 플라이트 모드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인풋 쪽에 들어가서 피치 채널을 하나 붙여야 됩니다. 자, 다시 모델 메뉴 꾹 눌러서 페이지 버튼을 눌러서 인풋, 인풋 항목을 찾아보세요. 인풋 쪽에 들어가셔서, 자, 지금 1번째는 에일로론에 에일로론 스틱이 붙어있는 상태고, 엘리베이터에 엘리베이터 스틱, 스로틀에 스로틀 스틱, 러더에 러더 스틱 이렇게 전부 다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번 채널이 피치 채널인데 6번에 지금 아무 키가 할당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피치 채널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번 스크롤을 한번 클릭해 주시고 인풋 네임에다가 피치라고 적어보겠습니다. 네, 됐고요. 그리고 소스에는 우리가 스로틀 스틱을 위아래로 할 때 피치가 같이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로틀 스틱을 한번 움직여주면은 소스에 자동으로 스로틀이 붙습니다. 됐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빠져나가 볼게요. 자, 빠져나가 보시면은 이렇게 피치라는 채널이 하나 생겼습니다. 100% 해서 붙었죠. 자, 됐고, 이제 스로틀 홀드 세팅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로틀 홀드 세팅은 기본 상태에서는 스로틀을 올리면 모터가 돌아가겠죠. 근데 스로틀 홀드 키를 치면은 스로틀 스틱을 위로 올리더라도 모터가 돌아가지 않게끔 하는 안전 모드 스위치입니다. 스로틀 홀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 모드가 제일 중요하니까 일단 안전 모드 스위치를 제일 먼저 한번 할당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모델 메뉴 꾹 눌러서 페이지를 눌러서 믹서 항목을 찾아봅니다. 믹서 찾았죠? 자, 여기에서 스로틀 채널 3번입니다. 스로틀 채널에 스크롤을 한번 딸깍 눌러주시고 스크롤을 오른쪽으로 한번 탁 굴러주시면 이렇게 채널 3번 밑에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스로틀 채널 똑같은 게 하나 더 붙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클릭해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채널 3번에 스로틀이 하나 더 붙은 거예요. 자, 스로틀이 하나 더 붙었죠. 여기에서 스크롤을 꾹 눌러서 에디트, 제일 위에 에디트입니다. 제일 위에 에디트, 에디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믹스 네임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모터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를 홀드라고 바꿔보겠습니다. 하다보면은 세팅을 하다보면 이름 적어야 될 일이 되게 많습니다. 자, 홀드라고 바꿨고요. 그리고 소스에 스로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클릭하셔서 맥스를 찾아줍니다. 자, 그리고 웨이트에 100%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마이너스 100%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저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멀티플렉스라고 있는데 헤드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리플레이스로 변경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스위치라고 있어요. 스위치를 한번 클릭하셔서 스위치 할당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 홀드 스위치를 우측 상단에 SG 스위치로 할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SG 스위치를 제일 위로 올렸을 때가 제일 위로 올렸을 때가 홀드가 작동되도록 이렇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져나가 볼게요. 자, 이제 스로틀 채널에 커서를 두고 마우스로 스로틀 채널을 실제로 움직여 보시면은 밑에 이렇게 값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맨 밑으로 내렸을 때 제일 밑으로 가고 제일 위로 올렸을 때 제일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홀드 키를 한번 쳐 볼게요. 홀드 키를 치면은 지금 여기는 색깔이 연하게 되어 있는데 홀드 키를 치면은 색깔이 진하게 바뀝니다. 그죠? 이렇게 홀드가 선택이 됐다는 표시가 납니다. 그 상태에서 스로틀 스틱을 올려 보시면은 채널 3번이 안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마이너스 100%인 상태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은 홀드가 지금 제대로 먹고 있는 겁니다. 자, 스위치 올리면 홀드가 먹죠. 됐고요. 자, 이제 커브들을 만들어 봐야 됩니다. 지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메인 페이지로 빠져나오시고 모델 버튼 꾹 눌러서 페이지 버튼을 눌러보시면은 커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커브 1, 2, 3, 4 요 네 개를 지금 만들어 볼 거예요. 커브 1번을 선택을 하셔서 이름을, 지금 만들 건 스로틀 커브 1번이기 때문에 스로틀
커브 1번 이렇게 이름을 적겠습니다. 그리고 자 스로틀 커브를 지정을 합니다. 제일 밑에서는 마이너스 1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 그리고 중간에는 0이고 네 번째 거에 플러스 50%, 마지막 거에 플러스 100%. 자 이렇게 할당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오겠죠. 스로틀 커브의 기본 값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스로틀 커브 1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스로틀 커브 2번을 만들어 볼게요.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적어줍니다. 자 이번에는 플러스 100% 그리고 50% 다시 50% 100%. 자 요렇게 플러스 100% 50% 0 50 100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로틀 커브 3번 한번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스로틀 커브 3번까지 만들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스로틀 커브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 3번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번엔 피치 커브 만들겠습니다. 피치 커브이기 때문에 이름은 PC라고 지을게요. 자 피치 커브 1번은 약간 요런 모양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 각도가 좀 제가 좋아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값이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피치커브 2번 만들어 볼게요. 자, 피치커브 2번은 값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자, 이렇게 일직선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총 5개의 커브가 만들어졌습니다. 스로틀 커브 1번, 스로틀 커브 2번, 스로틀 커브 3번, 피치 커브 1번, 피치 커브 2번. 이렇게 5개의 커브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각각 만들어진 커브를 스로틀 커브랑 피치 커브에다가 실제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메인 화면으로 빠져나가시고, 모델 버튼 꾹 누르셔서, 자, 페이지 버튼을 눌러서 믹서를 찾아줍니다. 믹서, 아까 전에 우리 홀드 만들 때 했었던 부분이죠. 자, 스로틀 커브를 먼저 붙여줄게요. 다시 스로틀 채널 3번에 들어가셔서 스크롤을 한번 눌러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번 탁 제껴주시면은 이렇게 스로틀 채널이 하나 더 생겼죠. 자, 방금 하나 더 생긴 스로틀 채널에 스크롤을 꾹 눌러주셔서 에디트, 제일 위에 있는 에디트를 선택합니다. 자, 믹스 네임이라고 적혀있는 데다가 아이들1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름은 지었고 밑에 보시면은 커브라고 있습니다. 커브에 DIFF라고 적혀있는데 요거를 클릭하셔서 제일 오른쪽으로 돌리면 커스텀이라고 있습니다. 커스텀. 자 커스텀을 선택하시고 다시 오른쪽으로 키를 하나 옮기셔서 자 아이들 스로틀 커브는 우리가 아까 전에 스로틀 커브 2라고 지정한 겁니다. 아이들 1 스로틀 커브 2라고 지정한 거 요게 아이들 1 스로틀 커브이기 때문에 요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맨 밑에 멀티플렉스라고 되어 있는 데는 리플레이스로 변경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스위치를 할당을 해 줍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아이들 1 스위치를 여기 왼쪽에 있는 SE 스위치를 한 칸 올렸을 때를 아이들 1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스위치를 한번 선택을 해 주셔서 왼쪽 위에 SE 스위치를 위로 한 칸만 딱 올려 주시면 SE 스위치가 붙습니다. 자, 선택이 됐고요. 이제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아이들 1이라고 하면 만든 게 생겼죠.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아이들 1 스위치를 탁 체키면 예, 아이들 1 쪽으로 커서 갑니다. 잘 안 보이네요. 자 보시면은 100%라고 돼 있는 부분 지금 요게 좀 진하게 돼 있고 밑에 두 개는 연하게 돼 있죠. 예, 아이들 1 스위치를 탁 체키면 예, 아이들 1이 진하게 바뀌면서 아이들 1으로 되는 겁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아이들 2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방금 만든 아이들 1을 꾹 누르셔서 카피가 있습니다. 카피를 선택하시고 바로 밑으로 한 칸 내리고 다시 클릭해 주시면은 자 아이들 1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하나 더 생겼죠. 요거를 두 번째에 생긴 이 아이들 1 그러니까 두 번째 아이들 1 요거를 꾹 누르셔서 에디트에 들어갑니다. 에디트
자, 이름을 아이들2라고 바꾸고요. 아이들2라고 바꾸고. 자, 커브는 스로틀 커브 3번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스위치는 SE를 제일 위로 올렸을 때를 붙여줍니다. 자, 밑에는 리플레이스 그대로 돼 있고요. 다시 이제 빠져나가 볼게요. 자, 제대로 붙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SV 스위치를 한 번만 올리면 아이들 1, 한번더 올리면 아이들 2, 그리고 홀드 스위치를 제일 위로 올리면 홀드. 자, 이렇게 제대로 되죠. 아이들 1, 아이들 2, 홀드. 자, 이 상태에서는 홀드가 제일 밑에 있어야 됩니다. 홀드가 위에 있으면 순서가 안 맞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아이들 1, 그다음 아이들 2, 그다음 홀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자, 아이들 1 바로 위에 그냥 채널 3번이라고 적혀 있는 거 바로 옆에 있는 요거. 예, 요거. 요 부분에는 스로틀 커브 1번을 붙여야 됩니다. 꾹 누르셔서 에디트에 들어가셔서 자, 커브 마찬가지로 커스텀 커브 선택하셔서 스로틀 커브 1번을 붙여줍니다. 디플렉스에 마찬가지로 리플레이스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도 스로틀 커브 1번이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 노말 상태에서는 스로틀 커브 1번, 아이들 1 상태에서는 스로틀 커브 2번, 아이들 2 상태에서는 스로틀 커브 3번, 홀드 상태에서는 그냥 맥스로 최대한으로 낮춰지게끔 그렇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스로틀 커브 세팅 완료됐고요.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피치 커브를 한번 세팅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다른 조종기로 지금 헬기 세팅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거 보고 멘붕 오고 있으실 거예요. 엄청 복잡하죠? 자, 피치 커브. 피치는 6번이죠. 자, 간단하게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거. 예, 채널 3번에 100%라고 되는 제일 처음에 거. 요거를 꾹 눌러서 카피를 합니다. 카피를 해서 채널 6번 옆에다가 갖다 붙이고요. 그리고 방금 채널 3번, 방금 복사한 거 말고 그 바로 밑에 거 마찬가지로 카피를 눌러서 방금 복사한 6번 밑에다가 붙입니다. 밑에다가 붙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 마찬가지로 카피 또 방금 복사한 6번 밑에다가 예, 여기다가 이렇게 붙입니다. 자, 홀드만 빼고 세 가지를 다 붙이시면 돼요. 자, 이제 방금 붙인 거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채널 6번에 제일 처음에 된 제일 처음 거꾹 눌러서 에디트 들어가시고요. 자, 믹스 네임이 모터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모터가 아니고 피치이기 때문에 피치라고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름은 변경했고요. 자, 커브는 커스텀 커브, 예, 피치 커브 1번을 붙여줍니다. 피치 커브 1번 이렇게 붙여주시고 밑에 리플레이스 돼 있으니까 예, 그대로 놔두시고 리턴 눌러서 빠져나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자, 에디트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거는 아이들 1이죠. 아이들 1 이름은 그대로 두시고요. 커브는 피치 커브 2를 붙여줍니다. 자, 스위치는 SE 스위치의 중간 위치 그대로 맞죠? 밑에 리플레이스 그대로 돼 있고요. 다시 빠져나가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 2. 자, 이것도 에디트를 눌러서 이름 아이들 2 그대로 두시고. 커브는 마찬가지로 피치 커브 2를 붙여줍니다. 자, SE 스위치 제일 위로 올렸을 때 확인되어 있고요. 그리고 리플레이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지금 노말 상태에서는 제일 위에 채널 6번 제일 위에 게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피치 커브 1번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 스위치를 한번 올리면 예, 두 번째 거 피치 커브 2번. 자, 그리고 한번 더 올리면 세 번째 거 마찬가지로 피치 커브 2번 이렇게 됐고요. 지금 홀드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홀드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세 번째 거를 꾹 누르셔서 카피를 합니다. 카피. 그리고 바로 밑에다가 또 하나 더 붙여줍니다. 자, 그럼 요게 지금 맨 마지막 거, 요게 바로 방금 전에 생긴 거죠. 꾹 눌러서 에디트 들어가시고요. 이름을 홀드라고 바꾸겠습니다. 자, 이름 바꿨고요. 자, 커브는 피치 커브 2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스위치만 SE 스위치가 아니고 우리가 홀드 스위치는 요거 SG 스위치이기 때문에 SG 스위치를 제일 위로 올린 거 요걸로 스위치를 변경을 해줍니다. 자, 이제 빠져나가 볼게요. 마찬가지로 제대로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들 1, 아이들 2, 홀드. 자, 다 제대로 작동을 하죠. 자, 이제 스로틀 커브, 피치 커브까지 전부 다 붙여놨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내가 스로틀 커브를 바꿔야 된다거나 피치 커브를 바꿔야 될 일이 있으면은 어디서 바꾸시면 되냐면은 모델 버튼을 꾹 눌러서 페이지 버튼을 쭉쭉 눌러서
커브 쪽에 들어가셔서 예, 여기에서 스로틀 커브 1번, 스로틀 커브 2번, 스로틀 커브 3번, 피치 커브 1번, 피치 커브 2번 이렇게 각각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각종 커브들을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이로 세팅만 하면 끝입니다. 자, 메인 화면에서 모델 버튼 꾹 눌러서 페이지 버튼 쭉쭉 눌러서 아까 전에 그 믹서 예, 요쪽으로 옵니다. 믹서 페이지. 자이로는 채널 5번이죠. 채널 5번에서 자이로를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클릭해 주시면은 자, 믹스 네임을 바로 적으라고 뜨죠. 믹스 네임에 자이로라고 적겠습니다. 됐고요. 자, 소스에는 맥스를 찾아봅니다. 네, 맥스. 자, 웨이트. 웨이트 100% 돼 있는 거를 노말 모드에서의 자이로 감도를 설정을 여기에다가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 30% 정도 해볼게요. 노말 모드에서 자이로 감도 30%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맨 밑에 멀티플렉스 애드라고 되어 있는 것을 리플레이스로 변경을 해줍니다. 다시 빠져나오시고 자, 그러면 자이로 채널 5번에 자이로가 30%로 일단 하나 할당이 됐고요. 이걸 한번 또 클릭을 하셔서 밑으로 한 칸만 내리고 나서 다시 한번 클릭해줍니다. 자, 그러면 30%짜리 자이로가 하나 더 생겼죠. 자, 이거 꾹 누르셔서 에디트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아이들 1에서의 자이로를 세팅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믹스 네임을 아이들 1으로 바꿔볼게요. 이거 이름 자꾸 적는 거 사실 안 적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헷갈리기 때문에 적어놓는 겁니다. 이름 적기 귀찮으면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아이들 1이라고 적었고요. 아이들 1에서는 한 25% 정도 자, 자이로 감도를 조금 낮춰주시고 그리고 스위치, 아까 아이들 1 스위치가 왼쪽 위에 SE 스위치죠. 한 칸만 올렸을 때죠. 한 칸만 딱 올려줍니다. 그럼 SE 스위치가 붙었고요. 빠져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채널 5번에 30%짜리 하나와 25%짜리 하나 이렇게 붙어있죠. 노말에서 30, 아이들 1에서 25. 다시 25 요거를 꾹 눌러서 카피, 그리고 밑으로 한 칸만 내려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25% 지금 돼 있는 거 요거를 다시 꾹 눌러서 에디트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아이들2로 이름을 바꿔야 되겠죠. 네, 아이들2로 바꾸고 자, 값을 조금 더 낮춰 볼게요. 20% 정도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는 SE 스위치를 제일 위로 올렸을 때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아이들2도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복사를 해서 자, 방금 한 개 더 생긴 거 이겁니다. 요거를 에디트 들어가셔서 다시 값을 한 30 정도로 올려볼게요. 요번에는 이름이 홀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스위치를 할당을 해주셔야 되겠죠. SE가 아니고 SG 스위치를 제일 위로 올렸을 때가 홀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이로 감도 설정도 전부 다 끝났습니다. 채널 5번에 30, 노말에서 30% 자, 커서가 가는 걸 한번 볼게요. 자, 모든 스위치가 체크된 상태, 노말 상태에서 30%, 아이들 1에서 25%, 아이들 2에서 20%, 홀드에서 30% 이렇게 자이로 감도가 동작을 하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나중에 자이로 감도를 조절하시려면 여기에서 각 값들을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이로 감도 설정까지 다 완료가 됐고요. 이제 기본적인 세팅은 다 끝이 났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제 K바를 물려가지고 세팅을 하신다거나 뭐 마이크로비스트나 아니면 다른 뭐 각종 자이로에 물려가지고 세팅을 하실 건데 세팅을 하다가 뭔가 그 채널 리버스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여기 모델 꾹 누르셔서 페이지를 쭉쭉쭉 눌러보시면은 아웃 너무 많이 갔네요. 많이 갔으면 페이지 길게 아웃풋 쪽에 들어가셔서 리버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채널 1번 채널 1번이 에일로론이죠. 만약에 에일로론을 리버스를 해야 된다면은 여기 지금 현재 오른쪽 화살표로 전부 다 돼 있는 부분 요게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돼 있으면 노말이라는 얘기고요. 채널 1번을 리버스를 하겠다 그러면은 요걸 한번 클릭하셔서 요거를 요쪽으로 가셔서 한번 딱 눌러주시면은 왼쪽으로 바뀝니다. 이러면은 리버스가 된 겁니다. 에일로론 리버스가 된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채널 4번을 리버스를 하겠다 그러면은 쭉 들어가셔서 자, 디렉션이라고 되어 있는 이 화살표를 한번 클릭해 주셔서 화살표 방향을 바꿔주시면은 리버스가 된 겁니다. 자, 지금 내가 세팅한 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려면은 메인 화면에서 스크롤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은 모니터라고 있어요. 네, 모니터 쪽에 들어가시면은 채널 모니터라고 해가지고 현재 내가 이
세팅을 한 이 조이스틱 움직임들을 전부 다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래프가 두 개씩 나와요. 빨간 그래프하고 회색 그래프하고 두 개씩이 나오는데 그 중에 회색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 그래프는 내가 키를 치는 이 조이스틱 자체에 대한 그래프고 회색 그래프가 실제로 적용이 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회색 그래프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점퍼 조종기를 이용해서 헬기 세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OpenTX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거의 드론 위주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헬기에 세팅하기에는 다소 많이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점퍼 조종기는 현존하는 거의 대부분의 프로토콜을 지원한다는 최고의 장점이 있지만 그래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이 결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공부가 많이 필요한 조종입니다. 그 XK, K100이나 K110, K120 등의 헬기를 세팅하는 점퍼 조종기를 가지고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추가로 촬영한 것이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펠콘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